1kg. 진짜 1kg. 아우, 무거워. 자,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멀려. 자. 이제 이거는 한번 일단 반을 빼서 먹어볼게요. 아, 파도 파도 밥이 계속 나와서. 이제 먹을게요. 이거 와사비 딱 올려가지고. 부드러워요. 이게 속이 야들야들해가지고 먹는 게 되게 편하네. 아, 이거 와사비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. 제가 삼겹살 같은 것도 와사비랑 같이 먹거든요. 역시 와사비는 생와사비. 알겠습니다. 비율을 뭐 이런 식으로 닭과 고기의 비율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. 양배추가 아삭아삭해가지고 같이 곁들여 먹으니까 맛있네. 이게 이렇게 먹는 거네. 이렇게 일단은 자극적이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짜지도 않고 그리고 고기가 되게 부드러워가지고. 근데 이게 부담스러운 거지 맛은 부담스럽지 않아요. 와, 이건 밥이 머슴 밥이라서 마님 마님. 질리지가 않네요. 아, 이거 좀. 먹혀있는데. 아, 이거 좀 얼마나 모른다. 여기 한국 사람들이 되게 자주 오셔가지고 김치를 이렇게 서비스로 주신다고 해요. 저 서비스 되게 좋네요, 이 집. 김치. 아, 이거지. 아, 이거지. 아, 이게 한국인의 맛이지. 어, 입이 정화가 되는 느낌이랄까? 군 곳을 채워줬어요. 한 400g 먹은 것 같아요, 지금. 자, 600g 남았어요. 자, 두 번째. 와, 꾹꾹 눌러 담아주셨다, 진짜. 아, 이렇게 하는 거네. 갈라지듯이 바다가. 아, 이렇게 먹으면 되겠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6입이면 끝나겠네요. 자, 저 다시 한 끼 시작하는 거예요. 이거 피디님도 이거 다 못 먹어요. 저니까 먹는 거예요, 이렇게. 이거 아무나 못 먹어요. 이런 거 먹을 때는 이쁘게 먹을 수도 없어요. 와, 이거 비주얼 끝장. 이 정도면은 먹방 레이스에서 내가 선두겠는데? 그죠? 조립이면 끝나겠다. 얼마 안 남았어. 생각보다 없네, 그냥. 다 먹었어요. 보자. 3개 받겠습니다.
다 안 드실 거죠? 더 먹으면 뭐 해줄 거예요? 도장률이죠. 하나? 1인분 하나 더 먹을까? 위가 열렸어. 쓰게 쓰게. 위가 열렸어. 1인분 이거 진짜요? 괜찮아요? 가자. 그래, 히터치. 생각보다 배가 안 차서 이거 보통 걸로 하나 더 주문했습니다. 어, 껌이네, 1kg 뭐. 엎어보자마스. 이건 뚜껑이 닫히는 사이즈. 짠! 아, 뜨거. 먹었습니다. 다음에 나 내일 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? 안녕하세요. 너무 많이 먹어서?